안녕하십니까. 축구교실 감독 신영철입니다. 저는 사실 대학 시절 태권도를 전공하였으며 용인대학교 축구부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태권도와 축구를 함께 지도하였으며 축구를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변화하며 성장하는 모습들을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지도자들과 교류를 하며 배우고 습득한 것을 저희 고향인 밀양의 유소년들에게 전파하고 이것이 밀양 출신의 축구 국가대표가 나오게끔 하기 위하여 축구의 고장 저희 고향인 밀양에서 축구교실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째,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둘째, 아이들을 고려한 안정성과 사용 편익이 최상의 시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내 축구교실로서 실내에 남녀 화장실, 남녀 탈의실이 비치되어 아이들이 유동을 최소화했으며 아이들이 밖으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절대적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성향의 아이들이 있는데 저를 거쳐간 아이들은 변화하여 나쁜 것은 반드시 고치고 좋은 것은 더 부각시키며 자신감이 없는 아이에게는 자신감을 주는 것입니다. 변화할 수 있다는 교육 끝을 미리 정함으로 가정을 얼마든지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